네. 레게노가 뭐예요? 레게노가 네. 그 레전드의 오탈자인데 레전드가 원래는 LEGEND잖아요. 네. 근데 레게노는 LEGENO 이 오탈자를 이렇게 레게노 그대로 읽어가지고 네. 이게 약간 밈이 됐어요. 이게 인터넷 게임 전문 방송인 어떤 아내가 네. 레전드를 레게노로 읽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 뭐 네. 레전드는 전설이라는 말이고 그쵸. 그 인터넷에서 유행하나 어떤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돼서 유행되거나 사회문화 일부로 자리 잡는 것을 인터넷 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 표현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죠. 인터넷 밈 중인데 원래는 네. 이제 해당 스트리머를 좋아하는 애청자 사이에서만 쓰이다가 네. 이제 이게 쭉 퍼져가지고 인터넷 전반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말장난인데 재밌으니까 막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댕댕이 그때 알려드렸죠? 뭐였죠? 댕댕이. 뭐였죠? 아, 그 색깔 먹으셨어. 어떡해. 말장난 댕댕이 멍멍이였잖아요. 아, 그 멍멍이. 맞아, 맞아, 맞아. 영업판인 셈이에요. 맞아. 예. 그러면 젊은 층에서 레전드다 그러면 뭐 짱이다 최고다 그런 때 써요? 뭐 좋은 뜻도 있는데 나쁜 네. 뜻도 이제 함축할 수가 있어요. 뭐 최악이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너 학교 앞에 샌드위치 하우스 가봤어? 거기 갈릭 치킨 치즈 샌드위치 레알 레게노 이렇게 좀 최악이다, 별로다. 최악이다? 네, 이렇게 쓰이는가 하면 뭐 시험법이 이번에 봤어? 진짜 레게노다 이러면은 진짜 너무 많다, 최악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쓰고 나쁜 때도 쓰고 그쵸, 그러네요. 그쵸. 쓰임새 예시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인별그램에 우리 레게노 검색하시면 매운 떡볶이에 꿀콤보 치킨 찍먹 진짜 레게노 핵꿀맛 이런 거나 눈 뜨자마자 모닝 삼겹살 먹는다 레게노 이런 식으로 뭔가 젊은 층에서 워낙 번지다 보니까 네. 1020, 20대, 20대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그런 전략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치킨 업체에서는요 레게노 치킨 시리즈 출시해서 아예 제품 시리즈를 레게노 치킨 시리즈라고 출시하고 우와. 있다고 해요. 젊은 층에서 신조어가 뜨자마자 바로 제품화하는 스피드가 놀랍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소비자 니즈 파악하라고 언제나 고심하니까 네. 이제 1020 타겟인 마케팅이면 이쪽 요식업 쪽에서 금방금방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겠죠. 각 회사마다 마케팅 담당하는 분들은 이 코너를 들어야겠어요. 신문물 특급 제재. 레게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요약 설명해 주세요. 예, 어떤 한 게임 크리에이터 스트리머가 방송에서 이 레전드를 그 아내분이 레게노라고 발음을 한 해프닝 이후에 인터넷 밈으로 쫙 번진 용어가 바로 레게노입니다. 네. 요즘 젊은 층에서 뜨는 문화나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 뭐 이런 말을 쓰자고 권하는 코너가 아니고요. 빠른 흐름을 이해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제재가 골라온 노래는 뭐예요? 아, 오늘 저 신곡 골라왔죠. 아이돌 뭐? 유니케의 레게노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의 몬스터 골라왔습니다. 네, 이혜연 씨가 영어를 못해서 레전드 스펠링을 몰랐네요. 아마 저도 레게노라고 읽었을 거예요. 5260 깍 제재님 여기서 봤다니 넘나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